이번 주 정줄 넣고 정주행하고 싶다면 MBC 일당백집사입니다. 고인을 추모 중인 엄숙한 장례식장에 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한 여자. 곧이어 도파민이 폭발하는 유족 한정 깜짝 이벤트 발생. 미쳤나? 그러거나 말거나 또 시작된 분노의 볼스윙. 아니 이 아가씨가 미쳤나? 얜 내 딸 친구야. 우리 딸이나 매항아재라고 이게 어떻게 되고. 거센 비난에도 꿋꿋하게 할 일을 하던 그때 그녀를 보호하는 한 남자. 한정아? 바로 고인의 남편이었죠. 남이라기엔 너무 진한 스킨십. 그리고 그 쎄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남편과 절친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건데요. 한순간에 사랑과 전쟁으로 돌변한 장례식장. 이 파란을 몰고 온 여자는 도대체 누구죠? 은인을 만났어요. 죽어서 만났어요. 이 손으로 날 만져줘서 고마워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 이제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놀라운 정체. 망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인의 못다 이룬 일을 해결해주는 장례 지도사 백동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헤어지자 라고 유병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헐, 대리 이별 통보? 일당 백입니다. 눈치 없는 심부름꾼, 틈새 어필에 당황하던 것도 잠시.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네 손 잡기 싫어졌어. 그제야 동주는 이별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 한다니까 네 손 끔찍해서 못 잡겠어 라고 유병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전이 반대. 나름 자부심을 가지던 이를 폄하하는 구남친의 행각. 이대로 참는다면 백동주가 아니겠지요. 거기요! 김 집사님? 예. 고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깨달은 건 똑같이 대가품 해줘야 한다는 것. 예? 갑자기 왜... 내 이름은 백동주고요. 내가 찬 거다 이 새끼야 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그녀는 무개념 남친과의 인연은 물론 미련까지 5만 원에 몽땅 버렸습니다. 실연의 아픔을 가질 새도 없이 쏟아지는 일거리. 오늘 그녀가 만나게 될 사연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사 김준호. 저는 장례지도사 백동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입관실이고 조금 전 분장실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팀장님이 오실 텐데 그럼 다시 입관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관하기 전 마지막 짧은 시간을 저와 보내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 아직 할 일 많은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오랜 미련. 아들, 우리 아들 찾아야 되는데. 동주가 알기로는 유족이라곤 형 하나뿐인 고인. 혹시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딱 석 달만, 응? 석 달만 봐주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네 새끼를 어떻게 봐? 아니, 배 타러 가는데 쟤를 데려갈 수 없잖아. 내가 호죽하면 형을 찾아왔겠어. 야, 임마, 우리가 이런 부탁할 사이냐? 성금으로 좀 받는데, 이거라도 좀. 아들을 이복형에게 맡긴 고인. 아빠를 애타게 찾던 아이는 큰 화상을 입게 되고. 고래야! 아빠! 당장이라도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아내는 준호. 지금 일을 포기한다면 아이와 함께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모른 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잠깐 있어. 소변 좀 보고 올게.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었으니 형은 이복 동생의 아들을 돌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 석 달 후에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렇게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땅끝 마을의 백룡도 만제도까지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느껴지던 순간 곧 뭔가를 깨닫게 된 준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눈앞에 있던 거였죠.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부탁을 받긴 했지만 동주에겐 미션 임파서블 그 자체. 사정은 알지만 그냥 포기하려는데. 저 오라버니 건데 연락 좀 해볼까?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어? 괜히 혹 달린다. 아, 조카? 조카는 무슨 오빠 근데 보험금 타면 우리 하와이 가는 거야? 나 비즈니스 타고 싶은데. 비즈니스만 타?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도 빌려야지. 오빠 진짜 멋있어. 뻔뻔하게 보험금을 꿀꺽하려는 이복형 커플에게 법의 쓴맛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동주. 곧바로 아들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장례식 마지막 밤, 고인을 향한 그녀의 애타는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홀로 빈소를 찾아와 슬퍼하는 남자를 발견한 동주.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죠. 이 남자가 어쩌면 김준호 씨가 찾던 아들일지 모른다고. 그리고 마주하게 된 낯익은 얼굴. 김 집사님? 예. 일단 고인과 성은 같은데 그럼 혹시 손목에는? 그러긴 몰라도 꽤 크게 상처가 남았을 거야. 왔어요, 아들. 그토록 찾아 헤맨 아들을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빈소를 새벽 내내 지킨 아들, 건우.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빈소를 떠납니다. 어디 가요? 저기요! 아니 7시까지 상주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끝나서 가는 건데 뭐 문제 있습니까? 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상주 대행 주문했잖아요. 제가요? 깜찍이 아니에요? 깜찍이요? 아그 주문을 보니 이름이 뭐더라? 알고 보니 술에 취한 이복형 애인의 의뢰로 일당백이 상주 대행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모르던 동주가 아들로 오해를 한 거였죠. 아무튼 저는 일 끝나고 가는 겁니다. 네, 퇴근이요. 그래 인정. 어? 아이디어 인정. 너무 원망스럽겠죠. 믿기도 하고 보고 싶지 않다는 것도 다 아는데. 아니 뭘 그렇게 다 합니까? 알아요. 당신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까지. 뭐 이거요? 뭐 어릴 때 화상 입은 건데. 그래요 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그렇게 다 아시냐고요. 아들. 아들이? 안다니까요 김준호 선생님 아들인 거. 누가요? 아니 동우 씨. 왜요 김건우 씨? 나요? 나 김태인데? 뭐야 그럼 난 정우성이겠네?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저기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안 듣고 가면 그쪽만 손해인데. 왜 이렇게 빈자가 나와가지고. 맘 바뀌면 와요. 끝끝내 그녀의 오해는 풀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심부름 업체 일을 하던 어느 날. 형부 짐하고 옷가지들은 그냥 다 버리셔야 될 거예요. 여기 서랍장이랑 여기 아니고 여긴가 보다. 여기요? 네. 아 맞다 쓰레기 봉투.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하려던 그때 천연덕스럽게 태희를 맞이하는 동주. 귀신도 아니고 설마 아직도 아들이라 믿고 그의 뒤를 쫓아온 건 아니겠죠? 망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여자와 산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는 남자가 펼치는 상부상조 프로젝트 MBC 일당백집사. 3월 한 달간 1, 2회가 무료인 BTV에서 언제쯤 동주의 오해가 풀어질지 확인해보세요.